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가챠들 가져왔는데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귀멸의 칼날 소아라세타의 1탄, 2탄이 있죠. 그리고 3탄을 제가 놓쳤었는데 국내에 구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길래 이렇게 3탄 또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에 새 신상으로 4탄이 또 나왔어요. 저는 3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4탄이 또 주합회의 버전으로 나왔고 5개밖에 없는 거 보면 뭐다? 다음 달에 5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일단 제가 1, 2탄을 모아 왔으니까 3탄까지는 사야겠다 했는데 4탄도 이렇게 샀으니까 5탄도 사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 같이 함께 열어볼 거고요. 이거 한번 열어보고 장식장에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탄부터 열어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3탄 이제 열어봐야 되는데 손을 잡히는 것부터 열어볼게요. 귀멸의 칼날 가챠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시리즈만 모으고 있어서 이 시리즈가 퀄리티도 좋고 얘네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개당 한 6,000원? 6,300원?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비싸죠. 발매 가격은 400엔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이번 10월달에 공개될 귀멸의 칼날 2기의 주인공 무즈이 텐겐이 나왔습니다. 짜잔! 짠, 텐겐은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이게 얼굴이랑 프린팅이 진짜 퀄리티가 좋게 나왔어요. 텐겐 자체 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나왔고 두건에 이렇게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 몸 쪽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또 마음에 드는 텐겐이 나왔습니다. 발판은 이전이랑 똑같고요. 짠, 그리고 두 번째 사탄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짜잔! 두 번째는 우리 사랑의 호흡을 구사하는 칸로지 미츠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츠리가 나왔고 머리 색깔이 되게 특이한데 이것도 반영이 되게 잘 돼 있네요. 표정도 딱 미츠리의 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볼의 점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머리 색깔이 상당히 특이하죠? 마음에 드네요. 세 번째 이거 열어볼까요? 캡슐이 좀 큰데 뭐가 들어있길래 캡슐이 크지? 세 번째는 짜잔. 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애니만 봤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 겐냐가 나왔습니다. 겐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겐냐는 사네미의 동생입니다. 얼굴 생긴 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겐냐는 무기를 일륜도가 아니고 총을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고요. 겐냐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하드 모이칸을 이렇게 했네요. 여기 이렇게 표정이. 악역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이렇게 겐냐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이거는 짜잔. 겐냐가 나오고 바로 형이 나왔네요. 네 번째는 사네미입니다. 사네미. 짠. 이렇게 네 번째 사네미가 나왔... 사네미 되게 잘 나왔다.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조형이랑 사네미의 이 앉아있는 포즈도 사네미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잘 나왔네요. 손가락이 이렇게 귀엽네. 사네미와 겐냐 이렇게 형제인데 닮은 점이 눈에 띄죠. 눈 색깔도 그렇고 얼굴의 흉터는 뭐 후천적인 거겠지만 둘 다 흉터가 하나씩 있고, 사네미가 원래 되게 약간 화내는 캐릭터인데 이건 또 살짝 웃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웃는 게 어째 약간 악역 같은 느낌이다. 그죠? 선한 게 더 안 어울리는 것 같네. 사네미까지 봤고 마지막은 그러면 칸로지의 짝꿍이 나와야겠죠. 하나 둘 셋. 짜잔. 와, 뭐야. 이구로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뱀 이름 기억 안 나. 짠, 여기 보시면 사주였나? 이구로 오바나이가 나왔습니다. 눈 색깔이 양쪽 눈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하우리도 그렇고, 와, 되게 진짜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 3탄이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금방 품절이 되고, 아마 재판을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또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구했습니다. 1, 2탄인데 3탄 없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사네미랑 칸로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서로 양쪽을 서로를 살짝 쳐다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3탄 다 열어봤고 그러면은 드디어 아홉 기둥이 전부 모였죠. 한번 전시를 해볼까요? 짠, 이렇게 보시면 3탄까지 해서 귀멸의 칼날의 실질적인 인기 비결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주합회 아홉 기둥들을 전부 모아봤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3탄 또 구매했고 이렇게 놔두니까 또 만족스럽네요. 지금 2기도 방영이 될 거고 2기도
엄청나게 또 히트를 칠 테지만 지금 이미 PV까지 공개가 됐는데도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3탄까지 해서 같이 한번 봤고 이제 4탄을 봐야 되는데 4탄은 주합회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복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자세 같은 게 좀 다를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짠! 보면 4탄은 캡슐이 보라색이죠. 보니 같은 애들이나 무드안 이런 애들이 또 나왔으면 좀 더 풍성해졌긴 할 텐데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로 한 번 더 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큰 게 있네. 큰 거부터 열어볼까? 첫 번째, 셋. 짠. 첫 번째는 우리 암주 교메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4탄부터는 이 발판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은 거죠. 저 발판 색깔 3탄 내내 같아가지고 또 좀 지겨운 찰나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뷰메르칼라 애니메이션 시즌 1 끝날 때 모든 주들이 나리님 앞에서 전부 무릎을 꿇고 회의라고 해야 되나? 네즈코를 죽일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그 회의 자리에서 모여있는 이렇게 무릎 한쪽 꿇은 모습 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교미랑 비교를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캐릭터 생긴 거야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자세 같은 게 다르죠. 상당히 하울이 색깔도 살짝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얼굴이 살짝 더 작아진 것 같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울고 있는 모습이 더 마음에 드네요. 교미 함께 봤고 두 번째 짜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이구루입니다. 짠. 역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엔 정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네요. 여전히 잘 나와 있고 하오리도 이렇게 디테일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괜찮죠? 이 시리즈도 다 모아놓으면 괜찮겠네요. 아, 4탄은 어디서 샀냐면 헬로 수미코에서 택배로 구매했고요. 개당 5,000원에. 세 번째는 짜잔. 시노브가 나왔습니다. 뷰메르 칼날이 인기가 많아서 아마 처음 들어왔을 땐 제가 구매를 못했다가 한 번 더 들어왔길래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노브는 이렇게 좀 결의에 찬 이런 표정을 하고 있네요. 여전히 이렇게 퀄리티도 가차치고 너무 나쁘지 않게 상당히 잘 나왔고요. 예쁘네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거 조금 살짝 더 묵직한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짠, 우리 안개의 호흡을 구사하는 무이치로. 짜잔. 무이치로도 이렇게 역시 무릎을 한쪽 꿇고 있고 맹한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그런 느낌. 기존에도 살짝 기존에 앉아있는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깨끗하고 예쁘게 또 잘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짜잔. 사네미 두 번째 등장하는 사네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오면서 5탄 라인업이 보이죠? 오, 사네미 이거 안 보여드렸네. 사네미만 보면 이렇게 등에 나머지는 다 멸자가 써져 있는데 사네미만 이렇게 살자가 써져 있어요. 이것도 잘 구현을 해줬네요. 좋은 디테일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표정. 이때 사네미가 약간 악역처럼 나왔죠. 네즈코를 처단해야 된다, 온이라서 봐줄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총 5개 같이 함께 열어봤고 그러면은 5탄에는 칸로지, 랭고쿠, 기유, 펜겐 이렇게 4개 더 나오고 나리님까지 포함돼서 5탄 나왔던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뷰메르칼날 스와라세타이 반다이에서 나온 가차 3탄 4탄 함께 열어보고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캐릭터들 지금 이렇게 쭉 놔봤는데요. 5탄이 나온다고 하니까 5탄도 사야겠죠. 이것도 연출해주려면 사야 될 것 같고 그 뒤로 뭔가 더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차치고 이렇게 좀 시리즈물로 퀄리티 좋게 이렇게 꾸준히 뽑아주니까 살 계속해서 모을 맛도 나는 것 같고 캐릭터들도 귀엽고 해서 당분간 계속 모아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